페이티가 셀프 번호 이동 시 고객에게 위약금을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사전에 위약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통신사를 바꿨다가 나중에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했는데요. 번호 이동 시 이동통신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이상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1월 알뜰폰으로 갈아탄 50대 A씨. 통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셀프 번호 이동으로 KT에서 알뜰폰 통신사로 바꿨지만 그 과정에서 위약금 폭탄에 맞았습니다. 공시지원금 70만 원, 추가지원금 10만 5천 원, 위약금과 해지 선납금을 포함해 90만 원이 넘습니다.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통신사를 바꿀 때 직원이 기존 통신사에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을 직접 확인해줍니다. 하지만 유심을 주문해 인터넷에서 스스로 개통할 때 KT는 위약금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. 2월 20일 날인가에 나머지 그 87만 얼마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. 그 처음에 알게 됐을 때 그 얘기했을 때 미리 나한테 고지를 해야지 2월 15일 날 이거를 나한테 줬다. KT는 셀프 번호 이동 시 사전에 고객이 먼저 전화로 문의할 때만 위약금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. 고객님께서 번호 이동을 하면서 해지를 하시면 네. KT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먼저 어떻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이런 상황은 KT에서만 발생했습니다.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셀프 번호 이동 시 문자로 위약금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. 이에 KT 측은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. 추가로 피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KT 측의 셀프 개통 대응 매뉴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상현입니다.